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가을 야구는 2000년대생 젊은 신예 선수들이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롯데야구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을 일본 전지훈련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조진욱 기자입니다. 1루 주자가 2루로 달려가자 포수가 급하게 송구합니다. 이때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파고들며 더블 스틸을 기록합니다. 지난 시즌 롯데에 입단한 20살 윤동희의 센스가 돋보이는 주루 플레이입니다. 아마추어 때부터 공격적인 주루를 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뭐 물론 실패도 있겠지만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시도하는 게. 최근 5년 동안 하위권에 머문 롯데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 지명권을 얻으면서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기대주는 단연 김민석입니다. 국내 프로 선수들과 맞대결해서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인 김민석은 일본 지바 롯데와의 교류전에서도 안타를 치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방망이에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치겠습니다. 신인왕 받는 게 목표입니다. 타석에 김민석이 있다면 마운드에는 이민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지명을 받은 부산 토박이 이민석은 154km 넘는 빠른 볼이 장점으로 올 시즌 롯데 마운드의 핵심 자원입니다. 빠른 직구가 제 장점인 것 같고 또 공격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배짱 있게 투구할 수 있는 게. 불펜 활약을 예고한 김진욱부터 서준원, 고승민까지 2000년대생들의 활약이 롯데의 가을 야구 여부를 가늠할 전망입니다. When it comes to sustainable success, there has to be new players that are continuing to compete and push for starting jobs to establish themselves at the first team level. 선수들은 이곳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을 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44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젊어진 롯데 선수단이 올 시즌 화려하게 만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KNN 조진욱입니다.